케첩이네. 우와.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케첩 될 거야.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오늘은 여러분 광고 방송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무엇인가 하면은 포스터 오피스라는 사이트이고요. 바로 예쁘죠? 이 그림에도 주제가 있고 담겨져 있는 뜻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이 그림에 맞는 주제에 대한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불러드릴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먼저 포스터 오피스라는 사이트를 한번 구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죠. 아, 와. 아. 너무 감각적으로 우와.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메뉴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About Us 보면은 포스터처럼 너무 잘 해놔서 감각적인 사이트라는 게 눈에 딱 들어와서 좋았어. 나는 그런 거 있잖아. 작품들이 더 잘 보이려면 배경이 되는 것들은 훨씬 심플하고 단순해야 된다라는 맞아, 느낌이 맞아.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딱 그런 배경지를 제공하는 느낌이라서 엄청 좋다. 이게 이제 약간 그 카피라이터 경지 한번 읽어줘.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공간인가요? 장소인가요? 텅 빈 여백과 같은 공간은 우리의 삶과 애착이 스며들면 하나의 소중한 장소가 됩니다. 공간의 기억과 시간을 채워 장소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세요. 포스트 오피스는 당신의 마음이 장소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고민합니다. 야~ 다른 작품들도 보고 싶어요. 다른 작품도 한번 보자. 우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와, 멍멍이도 있네. 아니 근데 이 작가님이 그림을 너무 이거 귀엽게 잘 그 해피 아니야? 해피 같아. 해피 미용 한 세 달 안 했을 때. 미용 세 달 안 했을 때. 귀여워. 저희 또 다른 결로 또 나오잖아. 나 이거 이것도 괜찮다. 그러게요. 약간 실물과 이게 뭐가 섞여 있다. 맞아요. 그 그림이랑. 쿠키구나. 그 문득 바라본 나의 책상 위에는 귀여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귀여운 그렇게. 것들을 모으셨나 보다. 청소 안 한 건데. 귀여움이 너무 녹아 있다. 귀여워. 나는 이런 분들 진짜 좋아하는 게 그 있잖아. 그냥 사실은 일상에서 보면은 그냥 그런 거거든. 근데 그것들을 어느 순간 어느 각도에서 보고서 이렇게 남기면 작품화 되기도 한단 말이야. 왜 내 방에 널브러져 있는 해피 장난감. 그렇지. 막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은 갑자기 막 이뻐 보일 때가 있어. 근데 그 시선을 가지고 담으면 이렇게 또 이쁘게 보인단 말이지. 약간 그렇게 담으신 것 같아. 나 너무 좋다. 저 하트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Love, smile, happy. 저 오리. Peace. 비둘기야. 비둘기네. 벨이 이렇게 내밀었지만 비둘기라고. 맞아.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그림 선물이 의외로 가성비인 그래. 게 우리가 뭐 어디 간다 그러면 휴지 이런 거 사기엔 또 부피가 너무 클 수도 맞아, 있고 맞아. 그걸로 금액을 맞추려고 하면 또 두세 개씩 사간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센스 있다고 생각하는 선물들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 맞아, 맞아. 그래서 막 의뢰 준비한단 말이지. 그 사람 취향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그렇죠. 이런 거 너무 좋겠다. 그냥 사이트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네.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될 것 같아. 진짜로.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한테 여기 와 있는 이 작품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 작품 이제 관련해가지고 작가님도 좀 찾아보고 이런 시간 좀 간단하게 한번 네.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 작품의 작가님은 바로 김유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명확하지 않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흐릿한 느낌의 감성이었구나. 너무 자기 설명을 잘하셨다. 맞아. 그리고 사진도. 바로 이해됐어. 네, 바로 저 첫 번째 작품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단타란. 은방울 꽃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시라는 작품에 담겨있는 뜻이 또 있어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뜻. 은방울 꽃이 왜 부캐로 많이 쓰이는지 아시나요? 순결이란 뜻도 있지만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는 뜻도 있거든요. Exactly happy. 이 꽃을 must 보신 happy. 여러분도 틀림없이 행복해질 거예요. You must 네, be happy.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그엣이 갖고 있는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라는 뜻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행복하면 떠오르는 노래들을 플레이리스트처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이 포스터를 함께 또 감상하면서 저희 노래를 들으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이 잘해주고 이렇게 된 것들로 추려서 올라갈 테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 핸드폰을 요 앞에 두고 핸드폰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것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뽑아놓은 리스트에서 그냥 땡기는 대로 예
오. 아니 또 어떻게 오늘 들어왔어 또? 이게 진짜. 어떻게 알고 리얼요? 행복의 주문 요청했던 누가? 사람인데요. 행복한 여가 그때 불러주셨던 노래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지 말고 기다려봐요. 저희가 지금 그거 다시 불러줄게. 자, 그러면 저희 처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불러드릴 노래는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이란 노래입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마음을 밝혀줄게요. 루모스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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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라라라라라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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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디바비 주문 예. 그래서 저희 첫 곡으로 이렇게 행복해 주면 들려드렸고 예. 저희 이제부터는 뭐 곡을 빠릿빠릿하게 가보죠. 병진 네. 오빠로 갈까요? 이건 그냥 제목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주제 들으시면 많이 행복하실 거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 노래 원곡을 되게 좋아해요. 끝. 20곡이에요? 뭘까요? 왜 좋아하는지 얘기해줘야지. 왜 좋아하냐고? 근데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 Let's go. 함께 해준 그대에게 행복을 눈 감고 그대 그려요 마음속 그댈 찾았죠 나를 불러줘요 그대 곁에 있을 거야 너를 사랑해 함께 해요 그대와 영원히 예. 이것도 설명을 좀 해야 돼. 예. 이게 왜 이렇게 짧게 준비됐냐면 네. 이게 원래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모든 것이 아침이 오면 SM 엔터테인먼트 히스토리 안에 있던 H.O.T의 행복이라는 그 부분을 아주 짧게 갖고 왔습니다. 다음 우리 종현이 제가 뽑은 노래는요. 두둥두둥두둥 엠마리 누님의 천이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두합하고 한 1년 뒤에 알았나? 엠마리 누님 그 내한했을 때 네.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라이브 콘서트를 봤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 최애곡 듣기만 해도 미소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준비한 거 저희가 2002고요. 엠마리 누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그 노래 불러드릴게요.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a summer of what? 2002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 up like we are in a present Drinking cup, plastic cup, singing love's forever and 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 Yo, dancing on a hood and a beetle on a wood in a home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And it went like this, say, whoops, I got 99 promise singing bye bye bye.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with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f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at the top of all night long. On the day we fell in love. On the day we fell in love. Thank you. Thank you.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뭐가 막곡인가요? 있을까요? 이제 막곡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네. 행복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분 노래하는 거 보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아이유님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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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사운드 히스토리 시리즈 저장해서 듣고 다니던 것만큼 좋아요. 아, 요즘 저도 저희 거 히스토리 들어요. 형 원래 우리 거 잘 안 들었었잖아요. 나 진짜 안 듣거든. 좋더라. 개인적으로 BTS 진짜 좋아합니다. BTS. Ladies and gentlemen. 아니지 그 시작이 아니지. 어서 와. 어서 와. 또 하나 잡은 처음이지. Hey, ladies and gentlemen.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합 사운드였습니다. 안녕. 협찬 앵콜. 뭐야?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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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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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바. 어 저희 앵콜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준비된 앵콜 곡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 마지막 곡은 아까 전에 행복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펜타토닉스, 펜타토닉스는 That's Christmas to me. 들려드릴게요. 행복은 뭐뭐뭐다라고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나중에 편집해서 짤로 쓸 때 유용하겠지? 누가 편집해 주겠지? 유료 광고니까는 눈치 깠지? 눈치 깠지? 적당히 잘하자. The fireplace is burning bright, shining all on me. I see the presents underneath the good old Christmas tree. And I wait all night till Santa comes to wake me from my dreams. Alright, cause that's Christmas to me. I see the children play outside like angels in the snow. Oh, mom and daddy share our kiss and then a mistletoe. And we cherish all these simple things wherever we may be. Oh, why? Cause that's Christmas to me. I've got this Christmas song in my heart. I've got the candles glowing in the dark. I'm hanging all the stockings by the Christmas tree. Oh, why? That's Christmas to me. Oh, why? Cause that's Christmas to me.
I listen for the subtle lady walking on the roof as I fall asleep to lullabies. The morning's coming soon. The only gift I ever need is the joy of family. Oh, why? 'Cause that's Christmas to me. That's Christmas to me. Oh, why? 'Cause that's Christmas to me. Christmas to me. I've got this Christmas song in my heart. I've got the candles glowing in the dark. And the world is to come will always know one thing. That's the love that Christmas can bring. Oh, why? 'Cause that's Christmas to me.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작품 함께 저희들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노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또 이쁜 작품들 가지고 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들 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행복하세요. 행복해지세요. 그럼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들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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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디바 비디보 후! 안녕.